안녕하십니까. 조이오스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좋은 정보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 이제 우리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는 이게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증 이제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지고.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내 정보가 주민등록증 같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가령 공항에 그러니까 비행기 탑승할 때뭐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내놓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딱 꺼내면은 스마트폰에 우리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나의 정보가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표기가 된답니다. 그게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로 내놨습니다. 내놨고, 요거를 보도하는 걸 오늘 12시부터 보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내일부터 이제 이게 보도가 되는 건데, 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는데, 사례 같은 경우,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지갑을 안 가져왔다. 주민등록증을 만약에 깜빡하고 내가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출장 갈때 스마트폰은 들고 갈거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신분 확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등록증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분실하게 되면은, 뭐 카드도 분실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처럼 또 복잡한 게 없어요. 주민등록증 이것처럼 또 새로 발급하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를 먼저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찰서 가서 그뭐 조서 쓰듯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다 그런 거를 경찰서에서 인정을 득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동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가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지장을 찍고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고 지문을 찍고 그래서 새로 발급을 했었습니다. 새로 발급을 했었는데 그 발급은 뭐 그래 귀찮게 뭐 귀찮다고 뭐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까봐 혹시 내 주민등록증이 나쁜 곳에서 사용될까봐 잠도 못 자고 불안해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일은 다 사라지겠네요. 그죠?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데리고 저희 아들이 되게 동안이어가지고 예전에 술을 많이 먹을 때 지금 술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때는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얘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같이 술집에 가면은 항상 민증을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민증을 보자 그러면은 되게 이제 쑥스러워하면서 민증을 꺼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민증이 만약에 없다면은 아니 술집에 민증 안 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갔다든가 그럴 경우도 이제는 되겠네요. 그죠? 스마트폰 꺼내면 되니까 스마트폰 보여주면 되니까 하여튼 뭐 편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거는 제가 이제 뭐이 정책 사항의 보도 자료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요. 저도 이제 이 가령 제 직업이 이런 쪽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하고 모바일 쪽 이런 쪽에 제가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GPS 이런 쪽에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마 이거 행안부에서 잘 했겠지만은, 그리고 내년이니까 그 상반기까지 아마 잘 만들 겁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겠지만은, 이게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그 유명한 그 페이스북도 해킹을 당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행안부에 나쁜 놈들이 해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이 신분증이 노출이 되네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아무리 보안장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북한 같은 경우는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같은 경우는 뭐, 못 뚫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날로그인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정보가, 이건 분실되면은 정보가 뭐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분실만 안 된다면은, 노출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행안부를 갖다가 뚫어버린다. 해커가. 뚫어버린다면은, 이건 모든 국민의 이 신분증을 위조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어쩌나요? 이거 폰에다가 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연구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저는 언뜻 듭니다. 뭐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보도 자료는 보면 그렇습니다. 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 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요게 이제 7월 5일부터 이번 달 7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31일. 그러니까 내년 1월 31일까지 구축을 한답니다. 자,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 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편리한 점은 당연히 있어요. 그죠? 내가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주민등록증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보안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스마트폰 안에는 그 저장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QR 시스템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암호화되어 전송이 되는 거네요. 그죠? 위변조 방지 기술 등의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 그 다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 QR코드를 출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선택이라고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그림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 24 실행 후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먼저 하게 되고 정부 24로 먼저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록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본인 확인 시스템에서 신분 확인 번호 QR코드 수신 QR코드를 먼저 수신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내 주민등록증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은 뜨고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분 확인 QR코드를 또 스캔해가지고 확인하네요. 그죠? 그리고 본인 확인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 인식과 신분 확인 번호 조회하여 진위를 확인한다. 요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화면이 떠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조회 결과 이렇게 이렇게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진위 확인이 되네요. 그죠? 최근에 그 QR코드로 병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 QR코드 찍어서 내 자신을 신분을 확인하는 거 그거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그럴 때 좋겠네요.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요게 이제 멤버십이나 민간 서비스 영역도 이제 포함이 된답니다. 공항, 여객 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이럴 때 막 일일이 다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신분증 꺼내가지고 특히 배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할 때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자, 요게 언제 시행하느냐?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요거는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 2월에 국회에 의결할 예정이랍니다. 요 이제 개정이 되면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네요. 자, 제가 요거 이제 방송을 끝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뭐 행안부에다가 노파심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해킹 부분, 철저한 보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고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보안이 완벽하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민등록증, 이제는 안 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죠?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충분히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